가축 할머니와 호랑이. 옛날 옛날에 깊은 산골에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. 할머니는 가족 한 명 없이 혼자서 외롭게 살고 있었어요. 팥농사를 지으면서 말이에요. 올해는 팥농사가 풍년이구나. 뭐흥! 아이고, 호랑이다. 마침 잘 됐다. 배가 고팠는데 할머니라도 잡아먹어야겠어. 호랑아, 이 늙은 할멈을 잡아먹는다고 배가 부르겠니? 그러니 제발 살려다오. 할멈을 먹고도 배가 부르지 않거든 할멈 밭에 있는 이 팥들도 다 먹으면 될 테지. 아이고, 이를 어쩐다. 꼼짝없이 호랑이 밥이 되게 생겼네. 저, 호랑아, 이 팥은 그냥 먹는 것보다 팥죽을 쑤어 먹는 게 더 맛있단다. 팥죽을 먹고 날 잡아먹는 게 어떻겠니? 팥죽? 난 팥죽 만들 줄 모르는데. 아, 팥죽이라면 내가 아주 맛있게 해주마. 아, 그럼 팥죽을 먹고 그때 날 잡아먹으렴. 좋아. 그럼 오늘 저녁에 내가 찾아갈 테니까 맛있는 팥죽을 준비해야 돼, 할멈. 아이고, 오늘 밤 호랑이 밥으로 죽겠구나. 아이고. 호랑이 밥이 된다는 생각에 할머니는 기운 없이 집으로 내려갔어요. 에휴, 이 팥죽을 쑤어서 호랑이에게 주고 나면 이 몸도 죽는구나. 아이고.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팥죽을 쑤는데 누군가 할머니를 부르는 소리가 났어요. 할머니, 할머니 왜 우세요? 에? 아니, 누구냐? 누가 말을 한 거야? 저예요, 알밤이에요. 오, 너로구나. 아이고, 이 팥죽을 다 쓰면 오늘 밤 호랑이가 날 잡아먹으러 온다는구나. 그래서 울고 있지. 할머니, 할머니, 저한테 팥죽 한 그릇 주면 호랑이가 할머니를 못 잡아먹게 해드릴게요. 아니, 네가 말이냐? 에이구, 말이라도 고맙구나. 하지만 작은 네가 어떻게 날 돕겠니? 자, 얘따, 맛있게 먹거라. 팥죽을 맛있게 먹은 알밤은 얼른 아궁이 속으로 숨었어요. 알밤은 왜 뜨거운 아궁이 속으로 숨었을까?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,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.